코픽스가 한 달 만에 0.52%포인트 오르면서 사상 최대폭으로 뛰었습니다.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로 예적금, 은행채 등 수신상품의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합니다. 코픽스의 급격한 상승은 지난달 한국은행의 빅스텝으로 인해 기준금리가 2.25%로 상승한 영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. 지난달 상승폭은 0.52%포인트로 2010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한 이후 최대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코픽스는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하며 반년 만에 1.26포인트 올랐습니다.